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이게 시장이 약간 좀 술렁였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네네. 미국 증시 상황 어땠나요?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새벽이 끝나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좀 상당히 좀 공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이제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미국 경제가 너무 좀 좋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좀 쉽게 잡히진 않고 있고 그리고 연준 의장이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는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물가인데 이제 그런 게 뭐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임금 같은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표들이 꺾여야 이제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고 너무나 좀 높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물가가 잡히는 시그널이 좀 안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시장은 일단 그 올해 한 5.1%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수치가 지금 5.6%까지 지금 시장 전망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3월 22일 날 FOMC가 열리는데 원래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았죠, 이번에. 근데 네, 네. 이번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0.5% 확률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놀란 거죠. 이렇게 또 한 번 더 세게 그리고 아직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증시가 놀랬고 근데 다만 염두에 두실 건 연준 의장도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내일 모레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3월 14일에 그 소비자 물가 발표 있거든요. 이 두 개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정도처럼 이렇게 안 꺾이거나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안 나오면 계속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 다만 꺾이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지표가 일단 1차 고비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다 좋은 편이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연준이 좀 아직 인플레가 안 잡혔구나 해가지고 좀 고강도 긴축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조금씩 좀 커지고 있던 차였던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에 4%를 돌파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네. 되게 중요한 수치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이제 시장, 그 연준에서 결정하는 금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영되는 금리가 있는데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 넘었다는 거는 그만큼 금리가 더 올라갈 걸 반영하는 거고 또 10년물은요 미국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이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네. 경기가 안 좋으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말하고 올 초에는 10년물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경기 안 좋을 거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미국 네네. 경기. 근데 갑자기 바뀌었죠. 1월 데이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 노 랜딩이라고 할 정도로 이거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금리는 올라갔는데 여기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니까 따라서 올라갔고 그리고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금리는 어디냐면 2년물 금리거든요. 네. 이 2년짜리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에 거의 연동되는데 이게 그 4%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났을 때 5% 넘겨버렸습니다. 5% 넘겼다는 얘기는 뭐죠? 기준금리가 조만간 5% 넘어가는 걸 반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2년물 금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기준금리의 이제 방향태 역할을 하는데 이게 5% 넘었다는 건 아, 금리 우리 예상보다 더 세게 올린다. 시장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년물 금리에 이걸 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월에만 해도요. 금리 인하 얘기가 많았어요. 2년물 금리를 봤더니 1월에는 4% 초반이니까 그럼 올해 연말에는 금리 낮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년물 금리가 선행을 해요. 아, 네. 근데 일단 지금 5% 넘겼잖아요. 지금 기준금리 4.75거든요. 근데 2년물이 5% 넘었다는 건, 아, 결국엔 그 5% 넘는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겠구나.
이런 걸 좀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연동한다. 그리고 그게 먼저 네. 선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4% 돌파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4%가 심리적 주요 저항선이다라고 하던데 그건 왜 그래요? 일단 이제 그동안은 4%만 가면 이제 빠졌거든요. 4% 아. 찍고 이렇게 막 급등해서 간 적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4% 넘으면 항상 발작이 일어났어요, 증시가. 놀래가지고. 네. 금리 상승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는. 그렇죠. 그냥 수요를 위축시키니까. 그래서 4%를 이제 그래도 4%는 넘지 않고 다시 3% 중후반까지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4%를 만약에 안착을 해버리면 이제 4%를 바닥으로 해서 5%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금리 상승이 우리 예상보다 더 높은 쪽에서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 중에도 제일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하이어 포 롱거라 그래서 더 높게 더 오랫동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면 어떡하나. 금리가 꺾여야 일단 어쨌든 자산 시장이든 또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날 텐데 그게 이제 아닌 흐름이 4% 이상으로 갔을 때는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우려하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4%를 또 넘었다고 해도 결국엔 지표가 결정하거든요. 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고용이냐 물가 이게 꺾이면 자연스럽게 금리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그 경제 지표들을 일단은 확인하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뭐 이벤트들 대기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고용 보고서 뭐 내일 나온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내일 모레 이제 내일 모레 그리고 네.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곧 발표한다고 네. 했고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 보면서 또 시장을 또 봐야 되겠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애플 오름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골드만삭스가 네.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내놓고 목표가를 199달러로 제시했다면서요. 이게 영향을 네. 줬을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사들이 이런 투자 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다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근데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글로벌 투자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목표 주가 올렸다 투자 의견을 올렸다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죠. 그래서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 케이스에는 주가가 급락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애플도 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 그러잖아요. 네,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같은 날 원래는 폭락해야 이 정상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작년에는 오늘 같은 이슈 뭐 만약에 연준 의장이 세게 발언을 한다거나 금리 급등했을 땐 기본 3에서 5% 빠졌거든요. 작년엔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올해 오늘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매치해졌다고 해야 될지 애플이 1.5% 빠졌고 예. 아마존은 마이너스 0.2밖에 안 빠졌어요. 메타가 마이너스 0.2, 알파벳이 마이너스 1.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이거죠. 뭐 데이터 좀 더 보겠다. 이런 좀 심리도 있는 것 같고 뭐 연준 의장 말은 알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돌아서잖아요. 네, 네. 중국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작년에 그 스마트폰 생산이 안 돼가지고 좀 타격을 받았죠, 애플도. 근데 적어도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거고 또 메타나 뭐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요새 다 이제 연결고리가 뭐죠? 챗GPT 연결고리가 좀 네,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작년과 이런 게 좀 다르고 그리고 뭐 금리 작년에 그렇게 올라서 우리 다 두들겨 맞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좀 매집도 세졌고 그래서 올해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작년만큼의 금리 인상 속도는 어쨌든 안 나오거든요. 예, 작년에 0.75씩 막 4번 올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놀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작년에 그런 걸 경험을 해서 주가들도 작년보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좀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부담감은 남아 있지만 옛날만큼 뭐 기업들이 확실히 달라진 거는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한다. 기업 주가가 그래서 오르지 못하는데 예. 한마디로 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나는 좀 표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잘 버티고 있다는 그 저변에는 뭐 기대감이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기대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는 사실 기댈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금리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예. 근데
어찌됐건 올해 상반기는 금리 인상 끝난다고 다 동의는 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 상반기 넘기자. 근데 어차피 주가는 또 선반영을 또 하고 주가 이미 또 빠져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은 중국, 나머지 기업들은 챗GPT라는 뭔가 새로운 동력이 하나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좀 작년과 다르게 하방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징주들 위주로 살펴봐 주셨어요. 뭐 애플, 뭐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 오히려 애플은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네. 전기차주는 어떨까요?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판매 가격을 올해 들어서 또 두 번째로 인하했다고 하던데. 네.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됐어요? 테슬라는 좀 빠졌습니다. 오늘은 아, 그래요? 빠졌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판매가 낮추면서 막 급락한 적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새 계속 그래요. 좀 낮췄다 또 올렸다 막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요즘 판매가를 낮췄다는 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테슬라, 너도 나도 네. 지금 계속 내리는 추세 아닌가요? 그죠. 아니 물론 GM은 안 내렸어요. 예. GM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경쟁에 뛰어들지 않겠다 아. 했지만 포드는 또 같이 낮춘다고 했고 또 중국 회사들도 좀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좀 낮추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기차 좀 치킨 게임 벌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는데 결국 테슬라의 목적은 그거죠. 낮췄더니 차가 잘 팔렸어요. 네네. 그게 이제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죠 주가가. 예. 한 번 더 낮춰서 좀 더 확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목표는 일단 차를 많이 팔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구독 모델입니다. 어. 그래서 옛날에는 자동차 회사가 차 팔면 끝났잖아요. 예. 뭐 그냥 나중에 AS 받을 때 있으면 이제 이 부품사 통해서 AS 해주고 그걸로 끝인데 테슬라는 다른 게 구독 서비스라서 이 일정한 돈을 내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럼 차 팔고 끝이 아니라 마치 우리 그 정수기 모델처럼 계속 이제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죠? 차가 많이 팔려야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를 파는 게 일단 목적인 것 같고 그리고 자신감이죠. 우린 이렇게 싸게 팔아도 돈 많이 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싸게 만드는 제조 능력이 좀 있어요. 다른 업체들과 좀 다르게.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테슬라는 좀 다른 움직임인데 다만 이제 오늘 주가에는 그게 조금 그 안 좋게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기차주들이 또 물론 이제 테슬라 영향은 아니지만 오늘 그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게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하죠. 전환사채는 이제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거든요. 예.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나중에 주식으로 바꾸니까. 근데 그만큼 또 돈이 좀 부족하다는 그 증명 아니냐. 그러니까 리비안이 아직은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은 맞는데 아직도 대량 생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1조 7천억을 조달을 지금 받으려고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한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돈 지금 못 버는데 이렇게 부채까지 지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부담감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늘 전기차주들은 주가가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중화권 증시를 좀 살펴볼게요. 이게 중국 증시 비롯한 중화권 증시 상황을 좀 볼 텐데 지금 중국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열리고 있잖아요. 지난 네네. 4일에 이제 양회라는 게 시작했는데 오늘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이게 네네. 1991년도 이후에 최저 목표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주식에 반영이 됐겠죠? 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요새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예. 그 전에 사실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었죠. 그 이제 리오프닝 한다 그래서 작년 이제 11월부터 백지 시위 같은 거 열리면서 이제 중국이 드디어 제로 코로나 끝냈구나. 그래서 중화권 증시가 엄청 올랐죠. 홍콩 증시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부양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양회가 열렸는데 뭐 기대에 못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실망면. 이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예. 한국의 그 중국 소비주들 있죠. 리오프닝 관련된 뭐 카지노나 이런 쪽이 좀 안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지표로 보면은 조금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중국이 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정책을 내놨을까? 그 좀 이유를 좀 알 필요는 있는데 예. 일단 작년에 5.5 달성하려고 목표치를 내놨는데 작년에 물론 중국이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 거죠.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예. 당연히 안 좋게 나온 거는 뭐 당연한 건데
10%밖에 성장률을 달성을 못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목표치 한참 모자란 네.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사실 뭐 중국이라고 해서 중국은 뭐 계획경제 국가지만 공산주의 국가지만 모든 걸 그렇다고 다 정부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시진핑 집권 3기거든요. 3년임이 시작이 됐어요. 예, 예. 새로운 지도부. 근데 여기서 자기네가 얘기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제시했다가 달성을 못하면 굉장히 또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1년이 아니고 2년 연속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국은 목표치를 내놓으면요. 대부분은 다 높게 달성을 해요. 네, 네.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 근데 2년 연속 이제 미달은 이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낮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최소 5%는 달성하려고 하는구나. 최소 5%는 달성하겠구나. 이 하한선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방정부들도 각각 목표치를 다 내거든요. 네. 중국 지방정부의 목표가 이제 평균을 내면 결국 그게 중앙정부의 성장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산했더니 5.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5.5나 5.6을 발표하는 게 맞는데 5로 발표했다는 건 약간 좀 의도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어쨌든 올해는 좀 목표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게 그 약간 이게 데이터 이게 보수적으로 봤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신규 고용자 수 있죠. 도시. 네. 도시에 사는 지역의 사람들의 신규 고용 목표를 1200만 명으로 잡았거든요. 네. 이게 작년에 1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네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성장률이 5.5 정도 나와요. 아. 그러니까 고용을 늘렸다는 얘기는 뭐죠? 소비하라는 얘기죠. 사람이 돈 벌어야 돈 습관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이렇게 목표를 늘렸다는 건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을 강하게 하겠다는 또 다른 좀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지 5% 성장이라는 걸 실망할 필요보다는 세부 안을 보면은 그렇게 나쁜 데이터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시는 그동안 오른 것도 있고 너무 기대가 컸죠. 그래서 이제 그 발표 위에 좀 빠졌지만 뭐 세부 내용은 괜찮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뭐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내놨고 경제 정책 방향도 발표하고 막 어디 뭐 예산도 좀 발표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수혜주들은 없었을까요? 양회 수혜주? 양회 수혜주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양회 수혜주가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누거든요. 예. 뭐냐면 부동산 수혜주가 있고.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 쓰는 거 있죠. 리오프닝 있죠. 예.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양회 전부터 중국 그 리오프닝 있죠. 중국 사람들이 약간 돈을 쓸 때 아니면 뭐 한국에 와서 뭐 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게 이제 대표적인 카지노, 화장품, 뭐 면세점 이쪽인데 이쪽은 사실 양회 전부터 좀 밀리더라고요. 사실은 좀 밀렸고 근데 이제 양회 끝나고도 더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양회 전에 급등했던 업종이 어디냐면 철강주였어요. 예예. 예. 왜 철강주냐면 부동산 부양을 세게 할 줄 알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중국이 부동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이 망가지면요 소비도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부동산 내수를 부양하는데 부동산 해주겠지. 근데 얘기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 전에 철강주가 올랐다가 양회 끝나자마자 바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 수혜주 중 이제 대표적인 이 두 개 이 섹터는 어떻게 보면 좀 양의 이후로는 다 같이 빠졌는데 특히 부동산 기대감이 높았던 철강주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의 수혜주들은 없는데 네. 중국 증시 조금 빠진 측면이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즘에 뭐 코스닥이 좋다 뭐 이런 말 하던데 코스피 코스닥 어때요? 확실히 코스닥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도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한 9% 올랐거든요. 네. 코스피가. 근데 코스닥은 20% 올랐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금 수익률이고. 근데 그 이유는 2차전지 때문이죠. 2차전지. 2차전지 그 양극재라고 하죠. 소재라고 하는데 네. 양극, 음극. 이쪽 관련된 이제 소재가 워낙 지금 그 뭐 앞으로 성장성도 높고 하다 보니까 주가들이 엄청 올라갔고요. 거기다가 오늘도 주가가 코스피는 무려 1% 이상 급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0.2%밖에 안 빠졌는데 근데 오늘은 올라간 이유는 셀트리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총 그 한때 1위를 달리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오늘 1.7%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이 8%인데 다 셀트리온 계열사인데요. 요즘에 좀 이제 그
약간 이제 경영에서 물러났었던 그 서정진 회장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이번에 복귀를 다시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또 3사가 합병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코스닥이 잘 버티는 건 좋은데 사실 내용은 모든 업종이 다 좋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좋아서 코스닥이 좀 최근에 좋은 거지 다른 업종들은 오히려 좀 급나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온도차가 되게 심하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아주 썩 단단한 그런 증시 흐름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환율은 어때요? 환율도 큰 변수인데 요즘 환율 어떻습니까? 좀 오르고 있지 않아요? 오늘은 어땠어요? 환율이 이제 최근에 그 1,300원 밑으로 좀 빠졌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미국의 금리 충격 때문에 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320원까지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양새로 가면은 환율은 꺾이는데 오늘 같은 이제 연준 의장의 그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결국엔 또 환율은 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긴축 이슈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좀 결정 지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이 급등하고 자꾸 오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주식 팔고 떠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래서 오늘 좀 팔고 있어요. 오늘 한 1,000억 정도에 네. 파는데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환율 오른다고 외국인들이 작년처럼 막 털고 나가거나 그런 모습은 좀 많이 안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어쨌든 그 중국이 살아나잖아요. 예. 중국이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당연히 호재거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수혜를 좀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년만큼 외국인 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긴축을 물론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전망은 올해 상반기면 그래도 끝난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거든요. 어차피 하반기 되면 이제 금리 안 올릴 거 아니냐. 그럼 굳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너무 이제 긴축적인 스트레스는 끝나가니까 작년만큼의 환율 상승은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아직 적자인데 조만간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면은 이제 원화가 강해지거든요. 예, 예. 환율이 떨어질 위인. 근데 그런 것들까지 감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약간 주춤은 하지만 대량 매도는 안 하고 좀 지금 뭐라 그러죠? 좀 지켜만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좀 3월에 주의 깊게 보는 섹터가 있는지를 여쭤볼게요. 지난 1월, 2월에는 아무래도 핵심 테마는 AI였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챗GPT 네. 그랬잖아요. 3월에는 네. 어때요? 3월에는 지금 챗GPT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아, 그래요? 없고 그냥 2차 전지예요. 아, 3월에는요? 그냥 2차 전지가 완전히 왕의 자리를 차지를 했고 아마 뭐 쉽게 지금 무너지는 지금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3월 이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3월 14일 날 유럽에서 핵심 광물 원자재법이 발표하는데 약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좀 비슷하지 않냐. 네네. 그 인플레 감축법 작년 통과되고 2차 전지 많이 갔잖아요.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비슷한 법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 기대를 충족하면 2차 전지는 또 계속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은 또 이번 양회에 좀 실망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거 기대보다 약한데 이러면 2차 전지가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죠. 좀 소외받고 있는 것 중에서 요새 보면 반도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게 반도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관련주 중에 이제 네. LNG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이사님 한 10초요. 뭐 네. 네. 그런 쪽으로 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그 변화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부 사업부 이사였습니다.